1번 강의는 이제 지역권부터 주택관리사에 관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죠.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4번을 볼까요? 승역지와 유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X죠. 인접할 필요 없습니다. 인접하지 않았더라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볼까요? 1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했어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기 때문에 1인에 의한 지역권 취득은 다른 공유자 1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입니다.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3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이 하면 돼요. 따라서 1인에 의하여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5번인데, 소멸시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하여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아, 맞는 질문이 되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권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요 1번 정도, 한 문제 정도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일단,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요. 이러한 소멸 통고가 있으면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5번이 맞는 지문이고 답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설정이 특약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근데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필요비 상한 청구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 있거든요. 앞뒤가 뒤바뀌어 있네요. 그다음에 전세권자의 과실로 일부가 멸실되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장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X입니다. 전세권은 최장 기간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1번 보시면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X죠. 전세권의 기준은 부동산입니다. 답은 1번이죠. 너무 쉽죠? 3번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3번을 보시면 전세권의 존속 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물권이고 절대권이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전세금 반환도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냐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구소유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데, 일단 답은 다 맞아요. 일단 전세권 양도 받을 수 있고요. 상속도 되고, 또 이, 니은번, 상린관계가 아닌 민법 기준 당연히 뭐죠? 준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고요. 후순위 걸린 전세권도 모두 소멸되어야 되기 때문에 니은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1번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계약이 종료가 되면 쌍방의 의무는 뭐가 되냐면 동시 이행관계겠죠. 따라서 다른 약정이 없느나 임차보증금의 반환 의무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답은 5번이네요. 자, 5번 문제죠.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2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전세권자가 스스로 고치고 살아야 되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수리해준다, 수선해줘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6번입니다. 갑이 을소의 대지에 전세권을 취득한 후 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그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특징은 이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습니까?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네요.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존속기간의 만료로 갑의 전세권이 소멸해요. 그러면 이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도 뭐가 되겠어요? 소멸해야 되고. 따라서 을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죠? 갑, 전세권자에게 돌려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X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피해를 보기가 싫다면 요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됩니다. 압류하지 않는 한, 죄송합니다. 병은, 이제 저당권자 병은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죠. 압류를 안 하면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게 되면 피해 볼수 있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자, 담보 물권으로 넘어와가지고요. 자, 1번입니다. 자, 오른 곳을 찾는데, 일단, 디귿 리을이 오른데, 기업,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X죠. 2번,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권이 없습니다. X예요. 유치권과 동시양변권은 동시에 함께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이라면 질권은 설정할 수도 없겠죠. 두 가지는 뭐죠? 맞는 질문이죠. 미음번, 물상보증인은 질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될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겠죠.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담보를 설정해주면 그 사람 우리가 뭐죠?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5번 보시면, 자, 유치권자는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청구하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이기 때문에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그 가액이 현존한 교환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데 좀 문제가 좀 길죠. 긴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부동산 경매 절차에 매수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X예요. 뭐 가압류든 뭐 저당권인데 그런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X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맞춰졌어요. 그러면 항상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 가압류든 저당권이 그건 따지지 않은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이 돼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경매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최소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해야 돼요.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마친 후에 점유가 이전됐고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외에는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3번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되면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옳은 걸 찾는 거죠? 옳은 건 뭐죠? 2번이 답이네, 그죠? 2번. 설명드렸죠? 이제 2번. 잠깐, 답이 몇 번으로 되어있죠? 3번의 답이. 이거 답이 잘못됐네. 3번은 뭐죠? X입니다. 옳은 것은 뭐죠? 2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옳은 것은 뭐죠? 2번이고 정답은 3번이 아니라 2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 과정에서 정답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4번 일부를 변제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치고 이걸 우리가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라고 하고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거든요. 따라서 과실을 수취했다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입니다. 충당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전이 아닌 과실을 수취했고 변제 충당하려면 경매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X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다만, 유치권이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첫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는 성립해야 된다. 따라서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경락인에게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3번. 그다음 불가분성. 전액 변제할 때까지 유치권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을 미치고요. 그다음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하면 수취한 과실로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돼요? X죠. 자, 4번입니다. 아,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4번이 답인데, 왜냐하면 권리금은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 공사비 채권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번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3번이 답입니다.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든, 유치권을 행사하든,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뭐가 돼요? 진행이 되거든요. 따라서 한번,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 시부터 중단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네요. 자, 6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요. 1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지입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자, 2번인데. 자,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다만 유치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원래 목적들을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유치 목적물이 주택이라면 원래의 목적대로 거주하며 사용할 수 있고요. 보존행위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서 유치물 타인에게 대여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청구를 하게 되면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즉시 유치권이 소멸한다는 지문은 X죠. 그럼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고요. 그다음 유치권은 경매에 있어서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7번입니다. 질권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 있는데 1번이 답입니다. 인도 방법 중에서 뭐는 안 되냐면 점유 계정은 안 된다. 점유 계정은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선의취득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유 계정 방법으로는 선의취득도 인정되지 않고 질권도 설정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7번의 답은 뭐죠? 1번이에요.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질권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를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권 같은 경우에 양이 적고 쉬우니까 좀 보셔야 되는데 질권은 은근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질권은 안 보셔도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저당권입니다. 1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은 뭐죠? 1번이죠. 왜냐하면 저당권과 채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죠. 따라서 저당권만 따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를 할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5번을 보시면 저당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 청구이죠. 자, 물상대인은 언제 인정이 되냐면요.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했을 때 물상대인이 인정되거든요. 근데 저당 부동산이 매매가 된다고 해서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은 없으니까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불법으로 말소됐대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말소됐다는 말은 말소가 잘못됐다는 얘기니까 그 물권이 뭐 되지 않겠어요? 소멸되지 않겠죠. 따라서 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3번을 보시면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 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씀드리면 물상대위는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했을 때 인정이 되는 것이고 매매가 된다고 해서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은 없기 때문에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5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 X토지의 1번 저당권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이죠. 나대지 빈 땅인데 최근 들어서 요 빈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담보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1번 건물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 있고요. 요 지상권은 담보지상권이라고 해서 유효해요. 따라서 그 지상권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X토지 2번 저당권이 A가 갑의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A는 을의 저당권을 대행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4번을 볼까요? 저당권 설정 후 X토지의 임차인 B가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고 갑이를 매수한 경우 을은 X토지와 Y건물에 대하여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따라서 임찬비가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일괄 경매가 인정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갑이 이 건물을 뭐 했어요? 매수했죠. 그럼 이제는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경매가 가능해.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죠. 중요한데 다시 말하면 누가 건물을 신축했든지 간에 저당권 설정자가 뭐 하고 있으면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은 X예요. 자, 저당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외에 지상권과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물상대위인데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가치변용물이 지급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누가 압류냐? 압류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를 하든 제3자가 압류를 하든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물상대위 있고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제3취득자는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 근저당권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요 사이, 요 시점에서 채권액이 확정이 됐어요. 채권이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확정되기 전에 원본 채권에 대한 이자 채권의 경우에는 확정된 후에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 손해의 부분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계속 담보가 되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7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이 답입니다. 자, 근저당권 설정하려면 반드시 채권 최고액은 등기되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1번 근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2번 X입니다. 왜냐하면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이자를 포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연배상금도 담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앞에 6번에서 본 지문이고, 그 다음에 일부 채권이 중간에 양도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 되지 않냐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피담보 채무액이 채권책을 초과해요. 그러면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채고액 범위 내에서만 돈을 갚으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죠. 근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는 채권채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법 이제 끝났고요. 다음 강의 때 채권법 강의로 들어갈 거고, 채권법 강의도 이제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한 번에서 다음 강의가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강의 때 채권법에 관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